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에도, 보조 퀘스트 빨리 해결해주고, 저는 베나르공이 이끄는 부대에 소속된 병사 태운이라고 합니다. 오호, 아하. 아무래도, 여기 있었던 양반들이 다 이제 설치고 다니는 것 같아. 어우, 씨. 그 전에 내가 먼저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양키들의 영원한 샷건으로, 빵, 빵, 빵. 끝났네. 아니구나. 거기까지 끝난 건 아니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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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발하라! 이번에는 조금 짜릿할 것 같은데, 안 짜릿해, 못했구나, 그리고, 너무, 내가 너무, 쎘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네요.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빵, 빵, 빵. 내가 너무, 쎘냐? 옛날에 이 광고 있었거든요? 저 확실히 기억하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 에너지 드링크가 나오기 이전에, 예전에, 1990년대 말쯤에, 레드데블스라는 그 음료가 있었거든요. 그 음료 광고 중에서 가장, 밈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막 기계들 다 부시면서, 내가 너무, 쎘냐? 이러면서, 황당하게 말했었던 그런 게좀 있거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냥 먼저, 수리 좀 해야 되겠죠. 모두 다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당신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이런 자네가 신야님이 말씀하셨던 모험가로군. 예. 저 어쨌든 지하수로로 가서 악마 무찌러 달라는 얘기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진짜 이런 말한 게 뭐하겠습니다만, 이런 디아블로 초에서도 보면은 지하수로 외에도 다른 데에서도 다른 지하 공간에서도 악마가 있다고 좀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좀 있지. 그런 것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지하에 늘 항상 뭔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들게 하잖아, 그치? 오우.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아씨. 사거리가 안 나나 보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폭탄 발하라. 이번에 좀 짜릿했죠? 짜릿해. 상당히 짜릿했죠? 짜릿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양키들의 영원한 이 샷건으로 어우씨 이거 좀 아픈데 드래곤 브레스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뺑 됐어. 그 괜히 진짜 아프게 하네. 상당히 좀 아프게 해가지고 모든 게 아픔이 서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주변 잘 둘러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빵빵빵빵빵 폭탄 받아라. 짜릿했고 다시 한번 더 짜릿하게 빵, 빵, 그리고 드래곤 브레스까지. 엘리트라고 너희들이 하는 도전 과제까지 화끈했다.
뭐야? 이런 녀석이야 또 싸워야하는 거야 이제. 아, 그렇게까지 놔둬. 이렇게 해주고 죽어 아우. 지금은 들어갈 이유도 없겠다. 어우 씨. 아 이거 지금 안 빠지네. 일단은 도망치자. 지금은 마음 아프게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폭탄 받아라! 그리고는 빵! 그리고 막판에 드래곤 브레스까지. 한 방 때려놓으니까 좀 조금 불안하구만. 어쨌든 지하 무덤 가자. 지하 무덤에서 또 악마 사냥 해야지.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왕자님, 왕자님이 왕좌에 오르는 것을 꼭 보고 싶다. 아마 방법이 없겠는가? 왕자님, 저는 늦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슈에르트, 내가 반드시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왕은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패자의 검은 반드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로테란을 다시 영광스런 기사에 나가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젠장 원망, 실망과 원망감이 크겠네요 진짜. 와, 저 최충환을 정말 실련이 많이 상심한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까지 보일 정도라니. 그런 상황이 그런 말도 하겠지. 이러할 정도라, 저럴 정도면 정말로, 아시죠?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해줄 만한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왕자님, 베나르공은 선왕을 잃은 왕자님께서 늘 조부처럼 따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도 많이 받았었던 분이네요. 베나르공이란 분은 실리안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했겠군요. 그렇지. 웅기의 노래를 들려주면은 되지 않을까? 연주해줘야겠죠? 예. 근데 락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그러겠다, 그치? 일단은 버프 배너를 일단은 가동시켰어요. 들려주던 노래군. 루테란의 국가. 그래. 살아봄을 위해서라도. 오케이, 뭐 버프 배로 울렸다. 가야지 이제. 자네에게는 번번이 신세만 지는군.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네. 그렇지, 문제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기 있다 악마들도 난리를 부르고 있으니, 난리 부르듯 죽어 있으니까. 어휴,
가끔 이런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이제 뭔가 숨겨져 있는 것들 항상 이런 소재는 빠지지 않아. 아, 그렇지? 어. 근데 리스폰 된다는 건 조금은 어, 좀 그러겠다. 리스폰이 되는 건 자체를 조금. 어. 근데 MMORPG 특성상 어쩔 수 없죠. 예. 막 유저들 막 끌고 모아야 하고 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부분. 아. 어찌되었던 간에, 어. 아이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아, 살,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것도 있구나. 아하. 이런 참사가 있나. 특제 계란 덮밥 레시피. 나 이거 못 봤거든? 어. 뭔가요? 어, 이거 몰랐어요. 정말. 그게, 그, 저런 게, 어. 저런 거에 시크릿 같은 거를, 어. 내가 못 보는 것도 있거든. 어. 어. 됐어. 어. 자, 그리고, 어, 웨이포. 그치, 어, 웨이포인트. 등록해주고, 어. 마음을 다잡기는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네. 그렇죠, 예. 너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실은, 아만에게 고민을 말했더니, 좋은 의견을 줬다네. 어느 쪽도 가다마자 세력을 만나보자, 어. 어. 그런 세력을 과연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에펜 원장님께요? 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레이어드 마을로 먼저 상하라는 말까지 해주네요. 어, 프레이어드 마을이라. 어, 앞으로 여전히 또 길어질지 모르겠네요. 지하님의 요청에는 당연히 응할 생각이었네. 아, 일단 아군 한 명 섭렵했나? 섭렵했다고 봐야겠다. 어, 섭렵. 어. 아군 섭렵해주고. 어. 그리고 보조 퀘스트들로 예. 무기 얻어주고. 어. 위치가 1번, 3, 1번하고 2번이 아, 2번이 이쪽에 있겠구나. 그럼 이거 이쪽에. 자,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스킬 한번 또 찍어보자. 아. 어. 어떤 걸 찍어야 어 그나마 어 제값을 해야 할까. 어. 고민을 늘 항상 해봅니다, 저는. 일단 요것도 있다, 어. 드래곤 브레스, 어. 화염탄이어가지고 좀 더 데미지를 좀 빡세게 돌려야겠고, 어. 그 다음에, 어. 이거 근데 내가 지금 대장 이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직 이거 좀, 스킬이 많이 딸리는 것 같다, 그치? 아니, 스킬이 딸리고, 컨트롤이 좀 딸릴 것 같으니까, 어.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어. 그리고, 어. 파이널 플레임이라, 어. 퍼펙션, 요거 두 개라, 어. 좀 더 마지막 하나를 어떤 걸로 할까, 어. 폭탄바다는 어차피, 어, 어. 좀 그러겠고, 어. 매트 스팀 하나 하자. 그 다음에 어 다른 것 이것도 포지션 바꾸 이것도 바꿀 수 있긴 한데 근데 요 근육 경량 요걸로 어. 하는 건 나쁘 이걸 유지하는 건 나쁘지 않아. 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어, 어. 방향을 또 내가 또 잘못 잡는다. 어. 잘못 잡고 있어. 어. 그리고 아이템 어 여기도 좀 보자고. 요거 장착, 이것도 장착, 어. 그 다음에, 어. 마을 사람들 걱정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 나머지는, 어, 그냥 다 갈아야겠다. 나머지 다 갈아야겠네. 나머지 다 갈아야겠어요. 그쵸?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보내 계시 어. 휴. 정리 끝. 어. 정리 끝. 어. 정리를 끝내고 오면 돼. 어. 어휴. 자 어쨌든 1번 3번 어 퀘스트 해결해야겠지. 어. 자 오.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일단 빨리 어.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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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드래곤 브레스! 오우 쉣! 잘 안 먹혀들었구나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래 어. 이봐! 에먼저런드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정확히는 개베어 43이죠? 개베어 43 가가지고는 어, 그걸로 상대도 안 되셔. 또 알고는 가시려나 모르겠다. 어. 개베어 43 앞에 장사는 그렇죠? 예. 이런 오브 같은 것도 파괴하는 인물이고 어. 못 봤네. 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관통당했죠, 그치? 어. 관통당하다 보니 관통당했으니까 어. 저런 것이 어. 훅 튀어나온 건 아니겠네. 어. 됐어. 어. 다음에 어.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고 폭탄 말아라. 어. 멋있게는 끝냈는데 한 마리는 남아 있었구나. 어. 어. 너무 아프겠지? 어, 아플 거야. 어, 아파. 자, 어쨌든 여기도,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빵? 빵 해주고, 어. 오우후. 날 조합해요, 어. 그 다음에, 어. 무릎 확실히 지워준 다음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아. 그리고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 끝났나? 어, 다 끝났구나, 어. 그러면은, 어. 이제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다, 어. 다 끝난 줄 모르고 있었어.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예. 너무 후끈 달아올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끈 달아오르면 진짜 어 호화기를 에, 던져주세요. 어, 호화기 던져. 실리언 왕자의 동료라고. 예, 레이너디 제가 왔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쪽도 어, 동료 얻었고 어. 힘들겠죠? 예. 자 쓰러지 수도소. 낡은 일기장 이야기. 어, 이것도 유튜브 보시면 사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예. 잊진 않겠습니다. 예. 아하. 자신한테도 동생이 있었나? 모르겠다만. 예. 그리고 이것까지. 어. 자, 그리고 골렘들 좀 꺼져주셔. 어. 그 다음에 오 이렇게 해가지고 성스러운 횃불을 하나 되살려주고 오. 그 다음에 이쪽도 오. 딱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오. 자 그 다음에 오 나머지 이제 오 보조 퀘스트만 해주면 되겠네 오. 오휴. 정말, 아마, 로스트 아크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조 퀘스트가 제일, 어, 많은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긴 하네, 그치? 어. 그 다음에 성수를 잡는 것까지, 오. 어, 근데 이러한 잠질도 생각하다 보면은, 어, 난 완전히 심부름꾼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난번에 제가 그거 언급했죠. 어, 그치? 어, 언급했을 거야, 어. 아직도 그런 느낌이 들어. 아유. 따지고 보면은 어, 주인공은 늘 항상 어, 심부름꾼이라는 걸 어. 아휴 이런 슬픈 인생 어쩐 너냐 어, 라는 느낌을 팍 받게 하니까 어. 자 오 이쪽 아닌가? 아 내려가야구나 아하 여기서 어. 근데 내려갈 만한 무슨 기계 같은 거 있으려나? 어. 오우 쉣 이것도 죽어 뭐
무섭게 놔주는 거 말고. 어휴. 엘리베이터가 자동인 건 알겠는데, 안전장비가 없으면 조금, 그러겠다. 오씨. 그나저나, 저거 보이죠? 완전 데스나이트 빌라는 것 같아, 나도 저런 말 하나 얻고 싶지만요, 가차 돌리고 이러는 거는, 조금, 그러겠다,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요, 요즘 그 넥슨의 그 뭐 사건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저 데스나이트 무시하고 가야겠지. 그런 거 보면 진짜 데스나이트의 말이 왠지 모르게 뭐야. 아하, 잠시 주변을 둘러보는. 수도원 치고 정말 크긴 하다 진짜. 이런 업적도 달성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아씨, 기다려야 하는구나 또. 뭐 어쩔 수 없죠. 캐릭터 생활 스킬 같은 거 뭐 가이드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뭐 찍으면 되려나. 근데 지금은 뭐 딱히 찍을 건 없어 보이겠다. 친구 같은 것도 살짝 바꾸고 싶긴 하지만 안 찍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정대 정보 이거 보상 받아줘야죠. 자, 이거 보조 퀘스트. 굶주림 속에서도 뭐야. 아, 동맥뚝이 없애는 거? 그냥 총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는 형식으로, 다만, 이제, 쿨타임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구나, 오케이, 됐어,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웨이포인트 설정. 나머지는 이제 말 타고 가면 되겠다. 그나저나 앞으로의 앞일이 막막하네요. 본대 외 별동대로 움직일 누군가가. 자, 멋지셨어. 빨리 보조 퀘스트 빨리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레벨업도 정화 레벨업 하면서 원정대 레벨업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왔군. 메드리닉 수도원에서는 뭐라고 답해주었나? 자, 참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태를 얘기도 해주고. 촌장 발을 하니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제라툴님. 산적단독이 다 가져갔대요. 사람 구하는 임무 맡겨있고요. 참을 수가 없군. 약탈하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제멋대로 사고 팔려 하다니. 자, 이제 돕고 도와줘야지. 그리고 보조 퀘스트. 메뚜기 사냥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메뚜기도 잡아먹고요. 미안하다. 메뚜기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그 식량이 부족했을 때, 그때 막 메뚜기 잡아서 구워먹고 그랬었거든. 근데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풀 이런 거 이것도 해줘야겠다.
근데 저기 메뚜기 풀이라는 것 자체가 봐도요. 와.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잘 만들긴 했다, 그치? 막막해 보이는데, 진짜. 진짜 막막해 보이거든요. 괜히 하늘을, 나 혼자 하니까, 야, 이거, 왠지 모르게, 차이 그냥, 노말할까라는 생각이 팍 들게 했어, 또. 자, 어쨌든 간에 롤러코스터 잡자! 우우히! 와, 소리 질러! 우우히! 어우, 야, 너무 아프다, 이거 아무래도 안전검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안전검사를 좀 해봐야겠노, 자.